도착했어요. 시죠 다들. 저는 학생도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25층 높이 해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가는데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시속 30에서 40km. 가장 빠른. 너무 추워서 저기 얼었어요. 이마에 묻어서 드리프트 해놓고 크로크를 해서 조금만 더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도착지까지만 내려가시면 손은 돼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그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한 스피인. 안녕하세요. 남이섬에 도착했어요. 우와. 엄청 빠르네. 오! 이제 투어버스 쪽을 갔다가 오늘 어트랙션 뭐뭐 하는지 보고 밥을 먹을 거예요. 어트랙션이 날씨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니까 뭐뭐 하는지 봐야겠군. 이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스토리 투어 버스. 이거 섬 외곽 한 바퀴 도는 무정차 투어 버스인데 이것도 탈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섬은 겨울이 이제 베스트 스팟이니까 꽃떡 베스트 스팟에서 사진 찍는 게 오늘 목표. 갑시다. 혹시 스토리 투어 버스 시간이 따로 있어요? 대표하시고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스토리 버스는 무정차 투어 버스이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버스라고 해요.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되니까 저희는 고목식당에 왔어요. 파스타를 파는 곳입니다. 와!
맛있게. 햄버거. 아, 햄버거 아니야. 떡볶이. 로제 파스타. 따란따란. 사과 1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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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